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툴타임 동영상 교육을 이번에 발표하게 될 아주대학교 김진욱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VS 코드의 기본 툴과 아발로니아를 활용한 GUI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사전 준비 환경은 일단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환경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VS 코드가 미리 설치되어 있고 이제 기본적인 VS 코드의 사용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발로니아의 확장 툴을 설치해두면 더더욱 좋습니다. 우선 이제 VS 코드의 기본 툴 같은 경우로 GUI를 만들게 되면은 윈도우 폼즈와 같은 UI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디자인하게 되는데요. 이때 UI 디자이너가 부족해서 약간 아쉬운 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되게 훌륭한 툴이지만 디자인 작업을 하게 될 때는 복잡하고 시간이 되게 많이 소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한 MVVM 지원이나 데이터 바인딩 같은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GUI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관리는 주로 웹 라이브러리나 작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또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자체적으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지만 일부 기능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많은 기능들이 이제 제한된 형태로 제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커스터마이징 옵션이 제한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아발로니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발로니아의 장점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제 XAML을 지원하여 유연하게 UI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WPF와 유사한 구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개발 경험이 있으면 더욱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요. 그리고 완전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게 되죠. 누구나 코드에 접근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또한 커뮤니티 또한 활발하기 때문에 더욱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바인딩 같은 경우에서 이런 기능을 제공해서 데이터와 UI의 상호작용을 되게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MVVM 패턴과 함께 사용해서 유지 보수성 또한 높일 수 있고요. XAML을 통한 스타일링과 테마 기능을 제공해서 UI를 구성하는 데 있어 다양한 테마를 적용하기 쉽습니다. 다양한 레이아웃 컨트롤도 제공하기 때문에 복잡한 UI 구성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윈도우즈.NET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 실습하는 과정을 해보도록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통해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윈도우즈 폼즈 앱 .NET 프레임워크라고 있는 게 있고 이걸 클릭하여 생성하여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이 들어갈 위치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 솔루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기본값으로 이거를 설정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네 가지 가 나오게 되는 네 가지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도구 상자, 그리고 저희가 작업할 화면, 나중에 실행했을 때 보이게 될 화면, 그리고 솔루션 탐색기, 그리고 속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구 상자입니다. 도구 상자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이콘과 함께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컨트롤 또는 컴포넌트라고 얘기합니다. 아랫부분으로 내려가 보면 공용 컨트롤이 있고 이제 메뉴 툴바 같은 거를 설정하게 되는 이런 파일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공용 컨트롤 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는 솔루션 익스플로러 창입니다.
제일 위에 보게 되면 솔루션 이름이 나오게 되고 저희가 생성했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들어간 소스 코드 그리고 파일들이 계층 구조에 따라 트리로 나타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중앙에 있는 창인 디자인 창이고요. 디자인 모드라고 하게 되죠.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서 아이콘들 그리고 속성 값들을 변경하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컨트롤 또는 컴포넌트들을 통해 GUI를 생성하고 이런 프로퍼티들을 설정하게 될 건데요. 이제 나와 있는 폼1이라는 객체를 통해 속성 값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왼쪽 편에는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객체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뜨게 되고 그 이름에 따라 이제 각각의 변수들이 왼쪽 편에 나오게 되고 그 변수에 들어가는 값들이 오른쪽 편에 나오게 됩니다. 우선 이제 사이즈를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값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800 그리고 600으로 지정해 봅니다. 그러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이 돼서 시각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form1.cs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코드 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현재 디자인 창에서 작업한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코드를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봤던 우측 아래에 들어갔던 속성, 프로퍼티 값은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과 값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걸까요? 바로 이제 form1.designer.cs 이쪽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뷰 코드에서 봤던 걸 보면은 initialized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데, 이 생성자를 호출한 것을 여기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form1이라는 기본 창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방금 저희가 조절했던 사이즈 같은 거가 변경된 것을 볼 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버튼을 하나 누르게 되면,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해서 가져놓게 되면, 디자이너 CS에서 이런 식으로 리스트 박스에 대한 속성들이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습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습에서는 두 가지 레이블이 있고, 세 가지 키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키를 누를 때, 그리고 눌러진 키가 어떤 키인지 위에 뜨게 되고, 아래에는 어떤 키들이, 어떤 조합으로 눌렸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에 키 밸류 값, 저기에 있는 ASCII 코드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레이블 두개 만들고, 아래 레이블의 크기를 AutoSize를 False로 해서 좀 크게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문장들이 많이 저장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고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벤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벤트는 만약에 버튼으로 예시를 들면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어떤 이벤트가 그 다음에 나올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클릭했을 때를 예시로 들었고요. 여기서는 폼 1, 키보드가 눌렸을 때를 이벤트로 설정하고 싶기 때문에 키보드가 프레스 됐을 때, 즉첫 번째 키 프레스라는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어떤 키가 눌려졌는지를 텍스트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레이블 1, 첫 번째 만든 레이블의 텍스트가 어떤 키가 눌렀는지 나오게 합니다. 여기까지.